네. 자연스럽게 하라고 했는데 벌써 어색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몰라. 근데 나 이런 거 시키면 못 하겠어. 어떻게 얘기해야 돼? 여빈 언니만 따라갑니다. 언니가 잘하더라고.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우리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여기서 이렇게 즐기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여기 계세요. 와, 좋다. 시작했나요? 갈게요. 레디. FA 시장 대여 제재. 왜 아무도 연락이 없을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기자님들 왜 안 왔지? 근데 왜 아무도 사진 찍자고 안 하지? 아, 강호 선배랑. 강호 선배 좀 서운하네. 나한테 미리 연락할 수 있었었는데. 와, 여기가 깐이야. 어머, 근데 저기서는 뭐 촬영을 하나 봐. 어, 제재님 아니세요? 아, 기자 우연히 다 있다. 어머나. 아, FA 시장 대여 제재가. 네. 연락이 없었는데 이렇게 까면서 배우분들을 만나다니. 아~ 여러분들 여기 무슨 일이세요? 저희 거미집 때문에 왔어요. 왜 저 안 부르셨어요? 소식을 알기가 좀 어려웠어요. 어디 계신지. 그러면 좀 얘기 좀 하시죠. 저기 네. 부스가 있거든요. 아, 네. 한국 영화 부스가. 실고 네. 가세요라고 해주세요. 아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아 맞다. 야 역시 테이크를 다시 잡네. 테이크 다시 가잖아. 네. 아, 제자님 저희 부스에서 좀 쉬다가. 너무란 듯이 마련해놨잖아. 어, 누구야? 누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지? 캣! 워캣! 나 제재 왜 아무도 연락이 없을까? 저 진짜로 FA 대여라고 기사 그렇게 많이 났는데 왜 연락이 없냐고요? 기자님들 왜 안 왔지? 전화 빼고 기립박수 받는 게 좀 서운하네요. 그 누구도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 아, 기사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어, 보셨어요? 저 당일날 봤잖아요.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직 이후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상호간 발전적 미래를 위한 더 나은 발걸음이라고 썼어요. FA 시장의 대여로 나왔으니까 무언가 보여줘야죠. 보여줘야 돼. 제 고민은 뭐냐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줄어요. FA 시장 대여 제재.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줄어요. 50만 껄떡고개를 울 것 같아. 너무 연연하면 안 돼요. SNS 잘 하시잖아요. 10.5밀? 10.5밀리언. 천만? 거기서 늘진 않아요? 엄청난데? 지금 몇 만이에요? 지금 몇 만인지 정확히 어떻게 봐야 돼요? 정확히 어떻게 봐야 돼요? 정확히? 이거 봐. 어? 아! 48만 7,674명입니다. 어? 어떻게 이거 아세요? 보다가 찾았어요. 천만 선생은 다르다. 천만 선생은 다르다. 노력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모으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근데 그쵸? 요즘에는 노력인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아, 뭔가 자꾸 피드를 줘야 계속 사람들한테도 뜨고. 그러니까.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제재님을 좀 도와드려 봐야 되겠다. 만약에 지금 제가 까늘 돌아가기 전까지 50만을 넘긴다. 네. 거미집 홍보를 위해서 명동에서 한복판에서 버스킹을 할게요. 버스킹을 할게요. 아,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잘못 정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선배님이랑 나는 진짜 인스타 잘 안 하는 것 같고. 나 안 한 지 1년 넘었어요. 대책을 마련을 못 해주겠어? 이걸 나오게 해드려야 되는데 손톱을 엄청 뜯고 계셔. 손톱을 엄청 뜯고 계셔. 어, 불안해, 불안해. 그러니까 같이 배우자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아, 배워, 배워? 네, 아, 배워, 배워? 네, 배워야죠. 근데 요즘에는 노력인 것 같아. 살은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와, 다르다! 와, 다르다! 다르다, 달라. 마음에 들어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하네요. 아, 아니에요. 배워, 배워? 아이디 안 바꿔도 돼요? 정순조 씨 보니까 불화 해놓으셨더만요. 예? 뭐 어떻게 읽어? 붐이 부화에? 인스타 만들 때 영어는 아닌 걸로 아, 하고 싶었어. 유쌤이 그냥 이걸 하고 싶었는데 이게 떴어요. 불어를 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 불어 못해요. 어떻게 읽는지? 어떻게 읽는지는 아세요? 부미부예? 부미부아예. 부미부예. 부미부아예. 부미부아예. 수정 림씨. 왜 그러세요? 뭐 마치 기빨린 것처럼. 처음 만났잖아요. 아,
뭔가 한 편 찍은 것 같지, 왜? 어, 지금 최대치로 끌어올려 주시는 있어요. 다 한 것 같긴 한데. 네. 이미 다 했어. 아, 뭐지? 뭔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피제자. 아, 너무 귀엽다. 이렇게까지 크게 비웃을.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어쨌든 그러면 아이디는 괜찮은 거예요? 지금 가끔도 사람도 혼동을 줄 수 있으니까. 아, 맞아, 맞아. 어, 아, 그래? 이거 안 바꿔도 되는구나. 사람도 혼동을 줄 수 있으니까. 나는 귀여운 것 같아. 잠깐만, 요건 어때요? 연반인 제재 이제 연반이 아니니까 뭐라고 바꿀까요? 연반인 제재 이제 연반이 아니니까 뭐라고 바꿀까요? 어떻게 FA 대여가 제일 나아요? 오, 좋네요. 구질구질 해보지 않아요? 구질구질 해보지 않아요? 자, 조용히 해. 천만 선생님 말 들어보자. 좋아, 좋아. 영어로도 제재를 써요. 인터내셔널하게. 아니, 지금 혼자서 아, 말을 안 하더니 네. 바꿔준 거 있어? 이모티콘 추가하셨어. 제재하고 병아리 있어. 병아리가 됐어. 아까보다 훨씬 낫긴 하네요. 어머, 귀엽다. 이게 훨씬 좋다. 어머, 귀엽다. 이게 훨씬 좋다. 천만 선생은 다르다. 올리는 게 뭐 이렇게 막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이렇게 사적인 걸 올리기가 좀 부담스럽긴 해요. 안 그래요? 촬영하고 난 사진들만 올리거든요. 그냥 같이 찍은 분들 셀카 정도. 근데 예. 사적인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냥 일상? 먹을 때 여행 사진 이런 거 찍으면 더 좋아하실 걸요? 인사이트 있다. 어머나, 이 사람이. 푸사는요? 그래서 이거 저 옛사의 전당이라고 방송 화면이거든요? 푸사는 바꿔도 될 것 같아요. 푸사는 정면 어때요? 더 임팩트 있게. 네. 한번 찍어볼까요? 네, 지금 당장? 포토바이 누구를 안 밝히고 이 중에 이 사람들이 찍은 사진이 섞여 있다. 저를 어떻게 찍으실래요? 세로로 찍어요? 가로로 찍어요? 세로, 세로로. 어, 지금 자세 좋아요. 이게 좋다고요? 한이니까 와인잔도 같이. 너무 빈잔 아니야? Some choose to go to France. 됐어요. 나는 그러면 내가 꽃다발 들고 찍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바다 배경으로 찍어볼래요. 왜 이렇게 못 믿어, 쟤 다들. 예쁘다! 예뻐. 응? 고백받은 것 같아. 고백받은 것 같아. 좀 더! 이게 맞아요? 아니면 좀 시크하게 가볼까요? 시크하게. 아, 시크한데? 하고? 시크한 거예요? 어, 어울린다. 깐을 느껴보세요. 깐을 느껴. 오, 너무 잘 나왔어. 깐을 느껴. 깐을 느껴보세요. 오케이! 깐을 느껴. 어머, 나 너무 마음에 드네요. 네네. 다음, 다음.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자를 사용했어. 의자를 사용했어. 역시, 역시.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오! 오! 아, 근데 좀 약간 그냥 이렇게. 아, 그냥 이렇게? 아, 깐이구나. 아니, 근데 되게 편안해 보이시네요. 이게 좋다고요? 아, 좀 더! 이게 맞아요! 아, 좋다. 됐어요! 오! 제일 예뻐, 제일 예뻐. 나왔을 것 같아, 솔직히. 와, 다르다!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지. 잠깐만, 천만 선생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가도 돼요? 천만 선생님! 또 가도 돼요? 저를 제자로. 아, 여기 천만 선생님 다르다! 너무 잘 나왔어, 너무 잘 나왔어. 네, 잘 나왔죠? 잘 나왔다. 자, 일단. 자, 게시물. 뭐 올리실 거 있으세요, 혹시? 어. 아니, 왜 너 잘 나오지 않았어? 다 잘 나왔는데, 왜? 그러니까 문구를 뭐라고 하냐고. 문구? 칸? 칸?
왔다고 하면 되지. 카운트 왔다고 하면 되지. 아까부터 왜 자꾸 기빨린 사람처럼 그러시냐고요. 아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초면인데. 아니야 한 편 찍은 것 같다니까 계속. 칸? 칸? 그냥 아무것도 안 올려요. 아무것도 안 올려요. 저 올릴게요. 네. 종유? 올게요. 네. 좋아요. 종유? 다 했습니다. 네. 나 진짜 좋아요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어. 네. 뭔데? 진짜? 뭔데? 뭔데? 맞아 맞아 올리세요. 맞아 맞아 올리세요 올리세요 아 진짜? 이거야 이거 괜히 팔로워 줄 것 같은데 이게 가로로 찍었거든요 이걸 세로로 좀 돌리고 싶어요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할래 진지해 진지해 전 사장님 얼마나 걸작을 만드시려고 토마 선생님이 아까부터 차를 끌끌차면서 기다리셨거든요 됐어요? 오케이 근데 방금 제가 올린 거 되게 귀엽죠? 너무 귀엽죠? 자, 그 다음 우리 천만 선생님의 오, 손가락을 푸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을 풀고 지금 눈이 빛나는 게 되죠? 어머나! 달라, 달라. 나 네. 올릴게요. 빠른 거 봐. 전 사장님은 지금 하루 반나절이 걸렸는데 아하. 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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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위치 태그. 와, 위치 태그까지 했어. 와, 내 인간 미쳤다. 와. 와. 깐을 돌아가기 전까지 50만을 넘긴 다. 명동에서 한복판에서 버스킹을 할게요. 예, 오늘 우리 천만 선생님 그리고 우리 천만 안 올리고 있는 우리 예, 전 사장님, 전 사장님도 근데 어느 정도 좀 센스가 좀 묻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FA 대여 제재님의 꽃길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좋았다. 예, 우리 또 명확하게 한번 소문 내주세요. FA 시장에 대여가 있다고.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왜 우리 임수정 대표님 이렇게 기가 빨렸는지 왜 부부부하게는 이렇게 여유로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 사장님은 왜 전 사장님인지 와우. 저희 거위지 배우분들과 9월에 개봉 맛집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대로 안녕 고마워요 저희가 오랜만에 돌아온 개봉 맛집 거위지의 새 배우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지금 최대치로 끌어올려 주시는 있어요 다 한 것 같긴 한데 네. 이미 다 했어 아까 어떠셨어요? 어제 또 레드카펫 멋들어지게 쓰셨잖아요. 아 정말 꿈 같아요. 정말 어제 우리가 레드카펫을 했어? 이럴 정도로 너무 꿈 같았고. 아, 아무래도 까는 저 처음이시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리미엘 극장에서 폐회식을 보고 왔는데요. 선배님 어떠셨어요? 아 레드카펫은 좀 여유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 한 분 한 분 기자님들 아이컨택도 해주시고 선배님 입장으로서 저희 어땠는가요? 솔직히 뒷모습밖에 못 봐가지고 굉장히 짐작 취급해가지고 알겠다고 알겠다고 위위 하고 올라갔어요 멋진 모습으로 레드카펫 또 장식하시고 기립박수를 아주 크게 받으셨더라고요 거기서 같이 치고 있느라고 혈액순환이 다 됐어요, 1년치가. 야, 한 10분 정도 치던데요? 12분. 어, 그거 혹시 속으로 재고 계셨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냥 영화 찍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오, 너무 아름다운 말이다. 거미집이란 영화를 이어서 찍고 있는 느낌? 드리미 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카메라로 한 분씩 이렇게 비춰졌잖아요. 그때 약간 뭉클하시던데요, 전예빈 의원님이? 아 그냥 이렇게 쳐다본 건데 아 그냥 원래 눈이 촉촉하신 편이군요 안광이 있는 편이라 안광이 정수정 배우는 약간 이런 거 이런 거 하시던데요? 아니 사실 그거를 오케이. 감독님이랑 송강호 선배님이 너 그거 꼭 하라고 아 준비한 거군요 저한테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근데 갑자기 왜 그래 오랜만이야 불꽃 간이 쎄봐 저녁 축하해 미친 미모 가진 너는 숭배마다 맞다
광기야 광기. Would you like hair top 1% 초고들래? 디기디기디기디기 동동동동 도로동도로동. 이번 2023년 버전으로 꼭 만들어 보고 싶다. 운명 특급 콜라보 우리 신곡 하면 돼요? 올라오세요.